오픈 AI가 인공지능 언어 생성 인공지능이죠. 챗 GPT를 작년 11월 30일 발표하고 나서 한국에서도 이챗 GPT맨 난립니다. 그동안 이제 주가가 거의 뭐 상한가를 칠 정도로 한국의 챗 GPT 관련 업체들이 뉴스거리가 되고 있죠.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오늘은 ChatGPT가 미국의 디지털 시장, 기업에 어떤 일을 일으키고 있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지 한번 그걸 짚어보려고 합니다. ChatGPT는, 사실은 이제 우리 일반인들한테는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려면, 뭐, 한참 있어야 됩니다. 아직 그 초보 단계거든요. 근데 초보 단계인데, 제가 지난번에 챗GPT를 이야기하면서 구글의 고민을 살펴봤죠? 그때 이야기했지만, 초기 단계지만 앞으로 파괴적 혁신을 가져올 수 있는, 혁신을 가져올 수 있는 그 가망성을 저는 본 겁니다. 역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를 만든 빌 게이츠가 지난주에 독일 언론과 인터뷰에서 이렇게 인공지능 언어, 챗GPT를 비롯한 인공지능 언어가 인터넷이 처음 나온 것처럼 우리 삶의 대변형을 가져올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또 뉴스가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챗GPT는 그동안 인공지능은 구글을 중심으로 발전시켜온 인공지능은 자연 언어로 훈련시킨 거죠. 자연 언어라고 합니다. 내추럴 랭귀지. 우리 인간이 쓰는 언어를 내추럴 랭귀지, 자연 언어라고 하고요. 그동안 인공지능은 우리 자연 언어를, 인간의 언어를 배우느냐고, 모든 역량을 그쪽으로 발전시켜 왔죠. 그때 언어 인공지능은 주로 글을 읽고 쓰는 거를 가르쳤습니다. 이게 무슨 글이다. 그리고 어떻게 쓴다. 이렇게 가르쳤는데, 챗GPT는 이게 이제 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잖아요. 그러니까 언어 생성 인공지능이라고 번역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언어를 만든다는 거. 무슨 의미냐면요. 그동안 인공지능은 글을 읽고 쓰는 거를 가르쳤는데, ChatGPT 같은 언어 생성 인공지능은 콘텐츠를 만드는 겁니다. 그죠? 다르죠? 콘텐츠는 인간이 하던 거잖아요. 그런데 왜 이것이 우리의 삶의 대변혁을 가져올 수 있는 가능성이냐면은, 콘텐츠는 그동안 누가 했어요? 인간만 할수 있었죠. 컴퓨터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챗GPT를 중심으로 언어 생성 인공지능이 콘텐츠를 만든다 그러면은 우리의 생산성이 몇배 올라가는 겁니다. 저도 30몇 년을 콘텐츠를 만드는 일에 종사해왔고, 지금도, 청년들한테, 학생들한테 콘텐츠 만드는 거에 대해서, 교수를 하고 있지만, 이 콘텐츠를 만드는 일은 정말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리고 노동력과 시간이 많이 투자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노동력과 시간이 많이 투자되는 일에 그동안 인공지능, 컴퓨터가 집중적으로 개발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챗GPT 같은 언어 생성 인공지능이 콘텐츠를 만든다 그러면은 우리 인간의 삶을 또 바꿔놓는 거죠. 우리의 생산성을 또 한번 바꿔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짐이 상당히 크게 보이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난 한 달간 제가 미국의 이와 관련된 뉴스를 다 뒤지면서 왜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큰 회사들이 세계 최고의 디지털 대기업들이 이 오픈AI 조그만 회사에 이제 초보 단계 챗GPT라는 언어 생성 인공지능이 나왔는데 그것도 결함이 많은 인공지능이 나왔는데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이라는 거대 디지털 기업이 목숨을 걸고 싸울까? 이 부분을 한달 동안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이
정말 앞으로 올 1, 2년 내에는 이런 언어생성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목숨 걸고 싸우겠다. 그 조짐을 아마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 AI가 사실은 이런 새로운 기술이 나왔을 때 그 기술이 우수해서만은 시장에 커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픈 AI는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아주 폭발했습니다. 그렇죠? 출시 일주일 만에 100만 가입자를 기록하더니 지금 올 1월까지 두 달 정도 됐죠? 두 달 정도 됐는데 1억 명을 넘어갔습니다. 가입자가.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최근에 가장 빠르게 1억 명을 달성했다는 틱톡이 9개월이 걸렸습니다. 9개월이었고 그 전에 가장 빨랐던 인스타그램이 2년 반이 걸렸고요. 그런데 단 두 달 만에 1억 명을 기록했거든요. 이렇게 이제 폭발적인 인기를 얻게 되면은 경쟁자는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새로운 기술이 나왔을 때 긴장하는 경우는 두 개입니다. 두 개인데 하나는 자본이 투자 자금이 많이 모일 때하고 또 하나는 이렇게 갑자기 이용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때입니다. 그런데 이용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때가 훨씬 파괴력이 큽니다. 자본은 예를 들면은 작년에 마크 주커버그가 메타버스에 집중하겠다 그래서 10조가 넘는 돈을 투자했잖아요. 그래도 크게 폭발을 못했잖아요. 이용자가 없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자율주행 자동차도 지금까지 수십조 원이 투자됐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이용자를 확보를 못했죠. 그런데 이제 이 오픈AI는 자본에 앞서서 이용자를 먼저 확보한 겁니다. 이것을 먼저 깨닫고 치고 나온 것이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빙이라는 검색 엔진을 갖고 있죠. 그런데 구글에는 게임이 안 됩니다. 구글은 93%의 점유율을 갖고 있습니다. 검색 시장에. 그리고 빙은 3%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었죠. 근데 구글이 그렇게 막강한데 왜 이것에 대해서 걱정하느냐. 마이크로소프트의 빙에 대해서 뭐 3%밖에 안 되는데 걱정하느냐. 이것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먼저 치고 나와서 그렇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사티아 나델라가 원래 이제 오픈 AI에 1조 원을 투자를 했죠. 이전에 빌 게이츠 일론 머스크하고 같이 1조 원을 투자했거든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1조 원 투자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1조 원 투자하고 그리고 오픈 AI 챗GPT를 공개하고 나서 이게 이용자의 폭발적으로 반응이 오니까 바로 올해 들어와서 마이크로소프트가 1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빙의 이 챗GPT의 기술을 갖다가 검색 엔진에 쓰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하면서 사티아 나델라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언어생성 인공지능을 갖다 쓴 빙을 저에게 출시하면은 구글이 나와서 춤출 수밖에 없을 거다. 우리가 그들이 구글이 나와서 춤추게 만들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아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 자기네 그 계획 발표하면서.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정말 구글이 춤을 추고 있습니다. 이 사티아 나델라의 발언대로 구글이 나와서 춤을 췄습니다. 지난주에. 왜 춤을 추게 됐을까요? 이겁니다. 구글은 정말 검색 엔진에서 막강합니다. 초당 32만 개 검색을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구글의 검색 엔진과 관련해서 1년에 올리는 매출이 180조 원 정도 됩니다. 작년 2022년에 한 170조 원 되거든요. 매년 한 30% 정도씩 성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한번 이렇게 세분 이제 그런 미국에는 이제 그런 언론인들도 많더라고요. 전문가들 언론에 이제 그러나면서 이제 이런
우리가 어떻게 보면 쓸데없는 일을 한다 그랬는데, 그래도 이제 누군가 이렇게 이런 작업을 하니까 우리는 이제 그거 갖고 이제 도움을 받는 것 같아요. 그 180조 원에 대한, 그 매출에 초당 32만 개 검색을 하니까, 나눠본 겁니다. 그랬더니 검색당 1.61센트, 한 180원 정도의 수익으로 매출을 올린다. 그런데 이 매출에는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일단 그 데이터 센터의 하드웨어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요. 인공지능 개발하는 데에도 돈이 많이 들어가고요. 또 어떤 데까지 돈이 들어가냐면요. 작년에만 구글이 애플한테 20조 원 이상을 지불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뭐냐면은 iOS 그러니까 애플의 휴대폰이나 애플의 맥에 검색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거기서 웹을 쓰면은 거기에 구글 검색 엔진을 쓰는 조건으로 그렇게 매년 이게 아마 1년에 5조씩 진짜 저기 증가하는 것 같아요. 2021년에 한 15조 원 이상 애플에 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작년에는 20조 원이 넘어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용이 나갑니다. 그래서 마진율을 34%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글은 검색 엔진으로 180조 원 정도 매출을 올리고 그중에 마진율이 34%라는 것이죠. 상당히 높은 것이죠. 이게 디지털 기업의 장점입니다. 테슬라 자동차가 현대 자동차보다 마진율이 몇십 배 높죠. 이렇게 이제 디지털 기술의 기업의 장점인데, 그래서 이제 이 마진율로 따진다면은 66%는 비용이잖아요. 그래서 검색당 비용은 1.06센트다. 그러니까 비용이 110달러 정도 되는 거죠. 110원 정도 되는 것이죠. 그런데 챗GPT의 비용도 이렇게 계산한 이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챗GPT도 인공지능이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드웨어, 데이터 센터부터 하드웨어, 인공지능 알고리즘 돌리는 거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1일당 70만 달러 정도가 들어간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1일당 7억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로 구글의 그 검색 기준으로 대비를 했을 때 비용이 36센트 정도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43원 정도 더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36센트 정도 더 비용이 더 들어가는데 수입이 더 생기는 건 아닙니다. 검색 엔진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언어 생성 인공지능으로 검색을 했을 경우 콘텐츠를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지금 검색 알고리즘처럼 광고를 넣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수익원 개발하기 단기간에 쉽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비용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글이 망설였죠. 망설였는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치고 나왔죠? 10조 원을 투자하겠다. 그리고 빙에 바로 이것을, 도입을 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빙의 시험 버전을 시도해 볼수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하는 건지는 인터넷에 찾아보면 됩니다. 빙에 그것을 가입해서 연락을 주면은 빙에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그 버튼을 갖다 줍니다. 그래서 이용하는 거니까 한번 빙을 한번 사용해 보십시오. 그래서 빙이 이제 이렇게 초기 버전으로 나오니까 알파벳이 구글이 즉각적으로 반응을 했거든요. 즉각적으로 반응을 한다는 것은 마이크로소프트의 빙의 언어 생성 인공지능의 도입이 무시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점유율이 3%밖에 안 되지만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제 밑줄 본전인 겁니다. 우리가 33%니까 이걸 도입해서 증가하면 증가했지 더 손해는 안 본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는 리스크가 크게 없는 거예요. 없는데 구글은 만약에 빙이 저래서 폭발할 경우 바로 구글의 검색 엔진의 점유율에 문제가 생기고 구글의 검색 엔진의 점유율에 문제가 생기면 구글 전체 매출에 큰 타격을 입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모바일 시대로 넘어오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PC 기반에 집중하다가 익스플로러 웹 서비스 익스플로러가 점유율을 70% 이상 80% 차지하다가 순식간에 구글로 넘어간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은 크롬이 70% 이상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죠. 이렇게 디지털 시장은 순식간에 역전됩니다. 그래서 구글이 드디어 춤을 췄습니다. 사티아 나델라 말대로. 그래서 지난주 수요일, 그러니까 2월 8일이죠. 2월 8일 바드라는 언어생성 인공지능 서비스를 검색 서비스를 출시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출시한 날 구글 주가가 곤두박질 쳤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때 샘플로 제시한 우주 망원경에 대한 내용이 구글 직원들도 체크를 못한 것 같다고 미국 언론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게 잘못된 정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출시 발표회에 발표한 내용이 정보가 잘못된 것이죠. 그거를 미처 점검을 못한 것이죠. 그러니까 구글이 다급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떨어졌거든요. 그렇지만 주가가 바로 이렇게 떨어졌지만 저는 이게 주식시장을 이해를 못하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기술이 보이거든요. 지금 한국에 챗GPT 관련 언어 생성 인공지능 관련 업체들이 챗GPT 인기로 끄니까 상한가를 막 치고 그랬다고 했는데 인공지능은 아무 기업이나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돈이 많이 들어가는 기업입니다. 알파벳이 AI에 어느 정도, AI 인공지능에 어느 정도 돈을 쓰냐면요. 정확히 계산할 수가 없죠. 최소 30조 원에서 1년에요. 1년에 최소 30조 원에서 150조 원을 쓴다고 이렇게 전문가들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기업들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식시장은 그럼 뭐 뉴스가 하나 나오면 거기에 막 춤을 추더라고요. 정말 이거야말로 춤을 추더라고요. 그래서 주가가 곤두박질 쳤는데 알파벳이 구글이 이렇게 만만한 회사가 아닙니다. 인공지능에 이렇게 수십조 원씩 지난 20년 동안 써온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왜 바드가 문제가 생겼냐면요. 구글이 먼저 언어 생성 인공지능을 개발했다고 그랬죠? 지난 시간에 이렇게 설명드렸죠? 람다라고. 그런데 구글의 검색 시장에 카니발라제이션이라 그러죠? 자기네 시장을 스스로 먹는 전상 때문에 상영을 안 했다 그랬죠? 그런데 이 바드는 람다의 최소 기능만 갖다 쓴 겁니다. 축소된 거. 비용도 적게 들이고 빠르게 적응시키려고. 그러니까 실수가 난 거죠. 그렇지만 이렇게 구글과 경쟁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와 경쟁하면서 바드가 빙과 경쟁을 하면은 구글이 이렇게 만만한 상대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 주가에 너무 춤을 출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것이 이제 트렌드를 쫓아가는 건데 트렌드의 단점입니다. 그렇게 춤을 추다 보면은 관객 다 떠나고 혼자 남는 그런 경우가 생기죠. 그래서 오늘은 이 언어 생성 인공지능 OpenAI와 ChatGPT로 출발된 언어 생성 인공지능이 콘텐츠를 만드는 인공지능이다. 콘텐츠를 만드는 것은 우리 인간의 생산성을 또몇배 올리는 인터넷 같은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거대 디지털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이 이 언어 생성 인공지능으로 검색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전투를 시작했다. 그래서 이것을 지켜보면서 부가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생각하는 게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